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올해는 날씨도 빠르게 추워지겠죠? 지금 업로드 2주 전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엄청 춥진 않은데 추워졌을 거야, 그치? 그래서 빠르게 패딩 우르르 리뷰 컨텐츠를 준비를 했는데요. 2, 30만원대 가격대를 오늘은 후드가 달린 제품, 내일은 후드가 없는 제품들로 리뷰를 진행해 볼 겁니다. 이번 리뷰에서는 사이즈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전 제품, 전 사이즈를 다양한 스펙의 저희 팀원들이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골라온 추천 패딩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 브랜드는 쿠어의 워터 리펠런트 구스다운 점퍼입니다. 구스다운 100% 솜털 깃털 비율 8:1을 사용한 가벼운 무게감에 적당히 빠방한 부피감의 패딩인데요. 폴리에스터 원단으로 매끈 촉촉하면서 부드러운 터치감의 원단감이었고, 살짝 죽은 톤의 핑크라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았고, 안감은 차콜 컬러감의 브라운 한방울이 탁 해도 이 두 컬러감 대합이 기똥찬 거지. 적당히 크롭한 기장감으로 살짝 드롭되는 어깨에 패딩 섹션이 따로 겉으로 나눠지지 않은 동그스름한 패딩이었습니다. 쿠어 제품은 스프링 스토퍼에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을 써줬는데요. 양쪽 지퍼 처리된 포켓 안쪽으로 밑단을 조일 수 있는 스토퍼가 들어있었고, 후드 쪽에도 스트링 스토퍼가 있는데 이 스토퍼 부분이 아예 후드 안쪽으로 숨겨져서 기능은 갖추되 깔끔하게 신경을 써서 되게 좋았습니다. 2웨이 지퍼와 스냅 버튼을 활용한 여밈 처리로, 스냅 버튼은 테이프에 끼워서 고정되어 있는데 이게 스냅 버튼 막 후두둑 뜯을 때 원단에서 뜯기는 걸 방지해준답니다. 지퍼 옆쪽으로 지퍼 처리된 포켓이 하나 있었고, 안쪽으로 양쪽 큼직한 포켓 공간을 스냅 버튼 처리해줬습니다. 추가적으로 소매 부분에도 라인에 맞춰서 깔끔하게 지퍼 형식의 포켓이 있었고, 밴딩 처리되어 있는 소매가 안쪽으로 따로 있었습니다. 총 3가지 컬러웨이로 진행되는데 차콜 블랙 상상되잖아. 하지만 핑크 실물 상상됩니까? 내가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이런 튀는 컬러감의 패딩 포인트 아이템은 굉장히 좋아요. 그레이 컬러감의 팬츠나 크림 화이트 계열을 얹어주면 되게 화사해 보이고 관절이 뿜뿜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팀원들의 다양한 스펙과 착용 사이즈 보시면서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일코르소의 오버핏 볼륨 퍼 후드 푸퍼 다운 자켓입니다. 구스다운 100으로 솜털 깃털 비율 8:1을 사용해서 가벼운 무게감에 적당히 빠방한 부피감, 패딩 섹션이 나뉘지 않은 깔끔한 스타일이에요. 나일론 100% 원단감이 살짝의 크링클 텍스처감도 보여서 매트하고 정말 예뻤습니다. 너무 크롭하지 않고 너무 길지도 않은 적당한 기장감에 살짝 드롭되는 어깨, 패딩 섹션이 따로 나뉘지 않은 스타일로 둥그스름한 실루엣을 연출하는데요. 스트링 스토퍼는 안쪽으로 처리되어서 밑단 조여서 연출하실 수 있고, 여밈 처리는 2웨이 지퍼와 스냅 버튼 처리로 마찬가지로 스냅 버튼에 테이프 처리해주셨습니다. 다른 제품들과 가장 큰 차이점은 안쪽 등판 쪽으로 벨브와 퍼가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 포근하더라고요. 극강 추위를 타시는 분들 이걸 선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포켓은 양쪽으로 플랫 포켓이 있는데 안쪽으로 부드럽게 벨브와 퍼 처리해줬고요. 그 위로 지퍼 포켓도 양쪽으로 있었습니다. 안쪽으로 지퍼 처리된 이너 포켓이 양쪽으로 있고, 밴딩 처리되어 있는 소매가 안쪽으로 따로 있었습니다. 총 두 가지 컬러웨이로 후드가 달렸지만 굉장히 깔끔하다는 느낌을 받은 디자인이었어요. 그래서 코디는 담백하게 코튼맛 팬츠에 스트라이프 티 같은 거 입어주면 딱 좋겠네요. 이 제품도 저희 팀원들의 착용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슬로우의 MK3 퍼플 다운인데요. 덕다운 100% 솜털 깃털 비율 9:1을 사용해 적당한 무게감에 적당히 빠방한 부피감, 둥그스름한 실루엣을 연출하는 패딩인데요. 부드러우면서 매트한 느낌의 나일론 원단을 사용한 패딩 섹션이 나뉘지 않은 스타일로 오묘한 컬러감이 굉장히 예뻐서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차콜 컬러감에 가까운데 거기에 퍼플을 몇 방울 똑똑똑똑 넣었어요. 너무 오묘한 거야. 안쪽으로 처리된 스트링 스토퍼를 활용해 밑단을 조여서 연출 가능하시고, 이 제품은 후드가 탈부착돼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십니다. 후드를 떼어내면 카라 디자인으로 좀 더 단정하게 입으실 수 있고, 후드를 붙이면 좀 더 캐주얼하게. 게다가 카라 쪽에 스냅 버튼이 달려있는 비조 디테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이넥으로 연출하실 수도 있고요. 여밈 처리는 2웨이 지퍼와 스냅 버튼이 함께 있고, 소매 쪽 다트 처리로 옆에서 동그스름한 소매 라인으로 떨어집니다. 소매 밑단 부분은 좀 더 조일 수 있도록 스냅 버튼이 있었고, 안쪽으로 밴딩 처리되어 있는 소매도 따로 있었어요. 포켓은 양쪽으로 스냅 버튼 처리된 밀리터리 플랫 포켓이 있고, 그 위로 지퍼 처리된 포켓도 양쪽으로 있었고, 안쪽으로 이너 포켓도 두 개. 동그란 스타일! 나는야 도라에몽! 컬러는 4가지 컬러웨이로 제 추천 컬러감 퍼플 그레이 정말 예쁩니다. 컬러가 유니크한 톤이지만 굉장히 웨어러블해서 포인트 컬러 데님과 매칭해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았는데요. 이럴 땐 상의를 좀 화이트로 깔끔하게 가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 제품도 스토커즈 팀원들의 착샷 한번 보고 가시죠.
Parkers. 다음은 런블랭크의 후드 탈부착 다운 파카입니다. 덕다운 100%, 솜털 깃털 비율 8:1을 사용한 적당한 무게감에 굉장히 빠방한 부피감, 패딩 섹션이 나뉘지 않은 스타일이에요. 이 패딩은 원단감이 굉장히 눈에 띄고 만족스러워서 추천드리는데요. 광택감 있는 폴리 원단으로 매끈 부드러운데 묘하게 매트한데 광택이 돌아. 싼티나는 광택감은 아니야. 적당한 기장감에 빠방하기 때문에 둥글둥글한 실루엣으로 연출이 되고, 안쪽으로는 스트링 스토퍼가 있어서 밑단을 조여서 연출 가능하세요. 후드도 스트링 스토퍼로 조일 수 있습니다. 제품 후드를 지퍼로 탈부착하게끔 되어 있어 두 가지 스타일로 연출 가능하십니다. 소매 팔꿈치 쪽으로 자체 디테일이 있어서 둥글스러운 패턴으로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소매 밑단은 여유로운 조인 밴딩이 안쪽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몸판 양쪽에는 버튼이 달린 사선 플랫 포켓이 있고, 안쪽에는 하나의 이너 포켓이 있었어요. 컬러는 총 두 가지 컬러웨이로 나오는데, 물론 블랙도 예쁘지만 이 카키 컬러감 실물 컬러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카키보다는 차콜에 올리브 그린기를 이렇게 한 방울. 그래서 이 제품은 이 광택감 때문에 느껴지는 힙함과 캐주얼함 때문에 데님 팬츠랑 매칭해주시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이 제품도 저희 스토커즈 팀원들의 착용감 보고 가실게요. 스토커즈. 이제부터는 조금 더 아메카즈 워크웨어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프리즘웍스의 카라코람 다운파카입니다. 이 제품은 프리즘웍스의 스테디셀러인데요. 덕다운 100%, 솜털 깃털 비율 8:1을 사용한 묵직한 무게감에 빠방한 부피감 다운파카예요. 코튼 나일론 원단감으로 매트하면서 크리스피하되 살짝 크링클된 원단감이 예뻤습니다. 앞서 보신 제품들보다 총장이 좀 긴 편이고, 패딩 섹션이 네모네모하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이뻐. 여밈은 2A 지퍼와 단추를 사용했고, 단추가 떨어지거나 원단에서 뜯겨나가지 않도록 테이프 위에 달아주셨네요. 밑단은 스트링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허리에도 스트링이 들어가서 허리라인 조절까지 가능하며, 후드에도 스트링 스토퍼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용된 스트링 스토퍼가 겉으로 드러나게끔 되어 있는데, 색감을 맞춰준 끈과 가죽 디테일 때문에 거슬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예쁜 것 같습니다. 몸 앞 뒤편에 총 4개의 버튼 처리된 플랫 포켓들이 있었는데, 안쪽이 기모 처리된 안감이라 포근했고, 앞에 있는 두 포켓은 사이드로 수납이 가능합니다. 안쪽에도 양쪽에 이너 포켓이 있고, 소매는 안쪽으로 따로 립 처리된 소매가 있었습니다. 고무감 넘버 2! 총 3가지 컬러웨이로 포인트 컬러로 이 오렌지 컬러 너무 예쁜 거예요. 아메카즈 워크웨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딥한 오렌지 컬러감을 생각보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코디는 빠질 수 없는 퍼팅 벤츠 코디. 거기에 프레피하게 스트라이프 니트 같은 거 얹어주면 참 귀엽겠다. 이 제품도 저희 팀원들의 착용감 보고 가실게요. 마지막은 아웃스탠딩의 파울 웨더 다운 파카입니다. 앞서 보셨던 제품과 비슷하면서도 섹션이 나뉘지 않은 스타일이에요. 덕다운 100%, 솜털 깃털 비율 8:1을 사용한 굉장히 가벼운 스타일의 적당히 빠방한 패딩입니다. 나일론 립스탑 수제를 활용해서 자세히 보시면 바둑판 무늬로 강한 실을 사이사이에 넣어주는 건데, 이게 찢어짐을 방지하고 내구성을 높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터치감은 크리스피하면서 은은한 광택감이 돌며 매끄러운 터치감으로, 묵직하고 어두운 톤의 네이비라서 싼티가 안 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스트링 스토퍼가 안쪽 밑단으로 들어가주고요. 허리를 조일 수 있는 스트링도 겉으로 있어서 허리 라인 조절 가능하시며, 후드 쪽으로 스트링 스토퍼가 있고, 추가적으로 후드에 X자 형태의 스트랩을 사용해서 후드의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게끔 해줬다는데요. 이 디테일 자체가 굉장히 워크웨어 무드 스타일을 더 강조시켜주는 것 같더라고요. 디자인 포인트. 여밈 처리는 2A 지퍼와 테이프 처리된 단추를 사용해줬고, 양쪽으로 안감이 기모 처리된 플랫 포켓이 있었습니다. 사이드로도 활용 가능했고요. 그 위쪽으로 두 개의 보조 포켓도 스냅 버튼 처리되어 있었고, 안쪽으로 하나의 지퍼 처리된 이너 포켓도 있었습니다. 보부상 넘버 3! 넘버 2 아니지? 아까 넘버 1 아니었어? 요것도 보부상 넘버 3! 총 3가지 컬러웨이로 제가 예쁘다고 생각들었던 건 네이비톤! 치노 팬츠에 셔츠에 뭐 니트 같은 거 입고 툭 걸쳐주고, 신발도 좀 스웨이드 부츠 같은 거 이렇게 신어주면은 워크웨어 아메카지! 요 제품도 저희 팀원들 스펙과 착용 사이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2 FW 패딩 리뷰 1탄을 보고 오셨는데요. 내일은 후드가 안 달린 패딩 추천편이 올라올 예정이니까 두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 취향에 맞는 패딩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스토커즈 채널 우르르 대량 리뷰에 따라오는 건 우르르 선물. 오늘 추천드린 전 제품 한 번씩 이벤트 진행하는데요.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내일 한 번 더 우르르 패딩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힘들어.